지금 유무상증자 결정, 주권매매 거래 정지 무상증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무상증자 결정,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 부분은 저쪽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진행을 한 거고, 일단 유상증자의 기준은 확정 예정일은 이제 6월 13일에 예정 발행가에 31만 원 수준의 발행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바뀝니다. 1주당 신주 배정은 100주 가지고 계시면 이제 0.5주, 100주 가지고 계시면 5주 드리는 기준이 되죠. 그렇게 되고, 우리 사주 우선 배정 20%.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 발행을 하고, 무상증자 일정은, 추가적으로, 신주 1주당, 보통 주식을 3주를 줘버리네. 재미를 본 거죠, 뭐. 재미를. 에코프로 HN에서 3배수의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쪽에, 비중을 이제, 에코프로로 우리는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에코프로 BM인 거고, 그리고 그 무상증자가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권의 매매 정지는 일단 장 종료 시까지니까 오늘 종료할 때까지 이제 시간의 거래는 거래가 되지 않고, 내일 이제 동시호가부터 이제, 동시호가부터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갭상승이 크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요 기준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점으로 들여다 볼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일단 갖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에코프로를 더 채우냐, 아니면은 에코프로, BM을 채우느냐,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무상증자 거래 정지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유무상증자의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러니까 에코프로에는 이제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 이게 호재는 아닙니다. 사실은 무상증자 무슨 호재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심리적인 면이죠. 펀드멘털이 바뀌거나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무상증자 범위에 기준 무상증자, 유무상증자 에코프로 공시 내용, 그리고 실제 이제 요 유무상증자 결정 내용, 그 부분도 이제 봐야죠. 유상증자 결정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내용, 그리고 밑에 특기사항 부분, 신주 발행가액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도 좀 봐야죠. 이거를 사실상 제가 다운로드가 있구나. 다운로드도 하나 해서 저기다 올려놓을게요. 우리 게시판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완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쁘게 못 자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무상증자 내용, 야 이게 대박이네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자극을 하니까,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주가 폭등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심리적인 면을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다가 시가총액이 이제 원체 커서 이쪽이 제대로 이제 움직임을 줄 거냐,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원체 대형주의 그 변동성이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
이런 그 심적으로 큰 자극을 줄수 있는 이런 흐름이 이런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6천억 정도인데 15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의 70%. 오케이, 그럼 150만 주만 설정을 해도 6천억이니까 일단은 그 6천억이 제한적이지는 않겠습니다. 최소 범위. 그래서 최소 범위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잡으면 150만 주. 무상증자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으니 대당초부터 거래가 수반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200만 주, 1조 정도 시가총액 1위에 맞게 200만 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도. 응? 이게 뭐 호재는 아니거든, 사실 무상증자가. 이쪽도 마찬가지고 머니게임의 수준 기준이 될 거고.